앞에 쟁점은요, 전복녀와 관련해서 취소송의 소송 요건과 관련됐습니다.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면 비공개 대상 정부인지, 전복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왔어요. 이런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해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 그럼 위법해집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전복공개법 9조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 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전복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본안 심리의 문제입니다. 본안 판단에서 심리를 해보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의정도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는요, 전복공개법 1조에 나오는 알 권리, 국민의 국정 참여, 투명성, 이런 키워드가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비교 교량이란 결국 이익 형량을 해보는 겁니다. 정보 공개로 인해서 침해되는 공사익, 또는 비공개 결정에 의해서 침해되는 공사익을 이익 형량해서 결정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